장미꽃으로 풍선 꽃다발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미꽃 만드는 것을 색깔 세 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다할리아 꽃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보리방울을 각각 두 개씩 해서 총 여섯 개를 먼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미꽃은 지금 보는 것처럼 다할리아 꽃의 형태의 변화를 준 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할리아 꽃은 지금 고리방울을 보시면 세로 선 형태로 가지런히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장미꽃은 이 형태에서 고리방울의 배열을 변화를 주면서 꽃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과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색으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울을 옆으로 살짝 사선 형태로 눕히는 과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서와 달리 고리방울이 사선으로 약간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제손 동작은 저의 기준이고요. 돌아가는 방향은 본인의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연결해 가겠습니다. 먼저 핑크 고리방울 안에 세르비안 블루 방울을 넣어줍니다. 핑크 고리방울 안쪽으로 캐리비안 고리방울 하나가 들어간 형태입니다. 위쪽에 고리방울 안쪽으로 아래쪽 고리방울 선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핑크 고리방울 안에 블루 한 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 고리방울 안에 핑크가 한 선이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푸치샤 색을 캐리비안 블루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캐리비안 블루 안쪽으로 푸치샤 한 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교차되는 것은 핑크 위쪽 선으로 푸치샤가 놓이는 형태입니다. 지금처럼 보면 캐리비안 블루 고리 안쪽에 핑크가 밑에 놓여 있고, 푸치샤가 위쪽에 놓여서 서로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푸치샤 안에 캐리비안 블루 한 선을 또 넣어주었습니다. 지금처럼 과정이 반복돼서 하나의 서클을 이루면 됩니다. 한 바퀴가 돌아서 첫 부분과 만나기 바로 전입니다. 첫 번째 고리방울이었던 핑크를 푸치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푸치샤 고리방울 한 선을 블루 밑에 쪽으로 위치를 교차해줍니다. 지금 보면 선의 형태가 다할리아 꽃의 기본 틀은 같은데 배열이 바뀐 건데요. 보면 고리방울 하나를 중심으로 좌우에 선이 하나의 중심에서 서로 맞물려서 모이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꽃의 봉우리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꽃을 좀더 오므리고 싶거나 펼치고 싶을 때이 풍선이 끼워진 선의 길이 조절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리방울 안에 선의 깊이를 조절함에 따라서 꽃의 봉우리가 모이거나 펼쳐진 형태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장미꽃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변화를 또줄수 있는 것은 가운데 슬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꽃의 형태를 좀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장미꽃을 좀 다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샘플을 앞에 놨는데 160 하나로 만든 형태 아니면 두 개 또는 160과 260을 섞어서 만든 형태가 지금 각각 있습니다. 앞서 고리방울을 이용해 서로 모아진 원형에 홀이 생기는데 그 안에 홀을 또 어떻게 선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꽃잎의 느낌을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런 변화들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전체 다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고요. 이 큰 꽃과 작은 꽃 정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공을 절반 정도 접은 형태에서 검지로 접은 위치에서 새끼손가락 정도 길이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 장미는 가운데를 단순하게 튤립방울 형태로 채워진 꽃의 장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튤립방울을 만들 건데요. 튤립방울의 길이는 대략 5cm 정도의 길이를 만들 거라서 그 손가락을 넣어서 만드는 게 힘들다고 하면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넣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5-6cm 정도의 튤립방울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을 만들 건데요. 이 고리방울의 압이 높으면 꽃잎과 고리방울과 고리방울이 끼울 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압을 낮춰주고 방울을 꼬아주는 방법으로 계속 이어줍니다. 고리방울의 길이는 튤립방울을 만들었을 때 대략 튤립방울보다 약간 긴 형태의 고리방울입니다. 지금 만든 고리방울을 총 5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앞서 이 고리방울을 서로 연결해주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5개의 고리방울을 다 연결한 상태에서 꽃잎이 오므라진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다듬어 줍니다. 이번에는 160과 260을 이용해서 장미꽃의 꽃잎이 좀 더 겹겹이 채워져 있는 느낌의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60을 이용해서 고리방울 5개를 만들어줍니다. 우선 방울의 길이를 대략 한 18cm 정도 길이로 이용해서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도 공기 압을 낮춰주고 방울을 만들어주는 게 유력입니다. 고리방울 5개를 만들고 나서 나머지는 잘라 정리합니다. 다음 260을 뒤에서 합 5-6cm 정도 남기고 풀어줍니다. 그래서 튤립방울을 만드는데요. 대략 6cm 정도의 튤립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튤립방울 꼬은 자리를 고리방울 중심부에 끼워줍니다. 고리방울을 서로 연결해주는 과정을 합니다. 장미꽃의 안쪽에 해당하는 꽃잎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은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꽃잎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3.5cm 정도의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5개의 구리 방울을 만들 건데요. 작은 꽃잎을 감쌀 수 있는 큰 구리 방울이 필요합니다. 네, 접은 형태의 구리 방울의 길이는 대략 한 15-16cm 정도 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역시 공기 압을 낮춰주고 꼬아주면 됩니다. 동일한 구리 방울을 한 개 더 만들어줍니다. 1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묻기 전에 바람을 적당히 빼줍니다. 꼬아져 있는 중심부에 풍선을 연결해 줍니다. 연결한 풍선에서 지금 구리 방울과 같은 크기의 방울을 3개를 더 만들어줍니다. 겉에 꽃잎이 되는 부분에 고리방울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일한 방법으로 고리방울을 연결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고리 방울과 연결돼서 꽃잎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장미꽃 여러 송이를 만들고 뒷부분은 작은 방울을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꽃다발을 둘를 띠를 만들 건데요. 이번엔 두 가지 색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반을 접은 정도만큼만 부어줍니다. 동일하게 두 개를 준비합니다. 다른 색은 동일하게 절반만 불어서 부풀리스로 묶어줍니다. 두플릿으로 묶은 색이 가운데 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싱글로 묶은 풍선이 바깥쪽 라인에 각각 됩니다. 크롬 마브에서 3.5cm 방울을 먼저 하나 만들어줍니다. 크롬 퍼플 질끌을 이용해서 포임에 걸어 잠가줍니다. 다른 가닥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줍니다. 크롬 마브에서 각각 3.5cm 방울을 만들어서 담궈줍니다. 크롬 마브에서 3.5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크롬 퍼플에서 6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함께 담가줍니다. 좌측 가닥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과정을 반복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바깥쪽 크롬 퍼플 방울이 총 7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은 첫 부분과 만나는 과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크롬 마부에서 각각 3.5cm 방울을 만들어 잠가줍니다. 잠근 자리와 시작, 주입구 부분을 함께 모아 연결해 줍니다. 주입구를 이용해서 연결하고 묶어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퍼플에서 6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퍼플 주입구 부분을 이용해서 담가서 매듭 지어 마무리합니다. 반대편 퍼플도 동일하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라서 매듭지어 정리합니다. 매듭지어 잘라낸 선들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가운데 마부에서 한 선만 남겨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띠를 준비했습니다. 크롬 마부색을 이용해서 리본을 만들어줍니다. 7, 8cm 정도 남기고 부러집니다. 약 20cm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호주복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약 8cm 정도의 고리방울을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을 둘러서 한 번 더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을 둘른 다음에 꼬는 지점은 코인보다 약간 2cm 정도 전에서 꼬아줍니다. 중심에 담가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리방울이 두 개로 겹쳐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띠에 만들어 놓은 마부선을 이용해서 리본을 걸어줍니다. 짜투리 선을 이용해서 리본을 걸어서 연결해줍니다. 내린 선은 길이를 맞춰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꽃다발 띠가 완성됐습니다.
리프렉스 그린을 6cm 정도 남기고 길게 불어서 총 12개를 띠 안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장미꽃을 작은 거부터 큰 꽃으로 다양하게 12송이를 준비했습니다. 꽃을 달 위치에 대해 높이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잎사귀 표현을 만들어줍니다. 조리방을 만든 다음에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장미 뒷방울에 걸어 잠궈줍니다. 작은 방울을 만들고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다음 꽃의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고 꽃에 연결해 줍니다. 이어서 작은 방울로 정리해 줍니다. 정면 아래쪽부터 돌려가면서 큰 꽃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양 쪽에도 하나 또 달아줬습니다. 띠를 중심으로 하단 부분에 큰 꽃을 눌러줬습니다. 큰 꽃 다섯 개를 연결한 위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꽃 위쪽으로 이제 작은 꽃들이 달리는데요. 지금은 잎사귀를 층을 져서 하나씩 표현했습니다. 위쪽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장미 꽃달발이 완성됐습니다.